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이번에 2015 수능에서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네, 잘했어요. 일단 오답 노트는 만들어야 하나요?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어요. 네, 저도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는데 틀린 문제 그냥 번호만 적어놓고 일단 선생님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입식으로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교재가 짧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치 않아서 네. 어떻게 알았지? 놀라 감독님 진짜 다 알아요 지금 우리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라 우리가 수리논술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문제가 안 풀리면 해답을 봐야 하나요? 안 봐야 하나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머리가 둔해져요. 그래서 잠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5시간 1학년 주말에는 진짜 붙잡어요. 한 12시간 시험 전 긴장은 어떻게 풀나요? 아, 이 오토바이 하는 거? 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위하여 모두 다 함께 파이팅! 저 남친이랑 헤어질까요 말까요? 진짜 걔한테 난 묻고 싶어. 진짜 있냐고.